안녕하세요. 2016년 오이코스 철트 세미한 소식입니다. 오늘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을 환영하며 예배 후 교제에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소식은 새가족 환영회 및 101 과정 안내입니다. 안녕하세요. 장년 교육국의 구본성 목사입니다. 다음 주일 5월 1일 4시 30분에 2층 비전 채플에서 세미한 제자학교 101 새가족 환영회가 시작이 됩니다. 맛있는 식사와 즐거운 교제를 시작으로 그 뒤에 이어지는 우리의 믿음의 이유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시간, 그리고 세미한 교회를 알아가는 시간,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신 최병남 목사님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아직 101 과정에 등록하지 않으신 분들, 아직 101 과정을 신청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예배 후에 꼭 사인업하셔서 다음 주에 즐거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시간, 그리고 이 귀한 교회인 세미한 교회를 알아가는 시간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요 단편 소식입니다. 지난주 총 43분의 세미한 제자학교 22기 성도님들이 모든 과정을 수료하셨습니다. 예배 후 부스에서 십자가 기념품을 꼭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목자 큰 모임이 오늘 오후 1시 20분 로고스 홀에서 있습니다. 모든 목자 목녀분들의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교사 자격 훈련반 14기 교육이 오늘 오후 2시 2층 제3회의실에서 진행이 됩니다. 교사로 신청하신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 인디안 단기 선교 2차 훈련이 오늘 3시 30분 비전 채플에서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모임에는 담임 목사님의 인디안 선교의 비전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단기 선교에 접수하신 분들은 반드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미한 족구 모임이 오늘 오후 3시 30분 교회 체육관에서 있습니다. 족구에 관심이 있는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남침례회 한인교회협의회 주최로 전도선교 세미나비 집회를 25일부터 26일까지 본교회에서 진행합니다. 특별히 25일 월요일 저녁 7시에는 강사 목사님을 모시고 집회를 가질 예정이오니 성도님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파워유스 전체 학부모 PTA가 오는 5월 1일 2부 예배 후 12시 30분 비전채플에서 있습니다. 이번 학기 처음 모이는 이 모임에 모든 학부모님들의 참석 부탁드립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파피루스 서점에서는 도서를 염가로 판매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저서, 설교 CD,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책들을 판매하오니 구입하셔서 가족과 주변의 이웃들에게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 소중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6시 세계와 미국과 한국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중보기도 모임에 많은 성도님들의 참여를 부탁드리며 키보드 반주로 섬겨주실 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세미한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신청 자격을 확인하시고 장학금을 원하시는 분들은 부스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생은 세미한 장학회의 심사를 통해 선발되며 6월 졸업 예배 시 수여됩니다. 세미한 VBS가 6월 7일부터 10일까지 Submerged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세미한 VBS에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VBS를 위한 발렌티어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심는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부스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락 담임 목사님의 설교 시가 된 인생 시리즈 완결판을 파피루스와 타오스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다시 듣고 싶으시거나 개인 소장과 선물용으로 필요하신 분들은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광고와 내용은 주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가득한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세계와 미국과 한국을 그리스도께로 세미한 교회입니다.